저에게 좀 특이하게 생긴 사람을 제 룸메이트 김희실이 선수입니다. 매일매일 얼굴을 봐요.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부시시한 모습도 보고 요즘에 이제 그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미우새에서 짠언니로 유명하신 그 임원희 씨를 딱 TV에서 보는데 정말 거짓말이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. 네,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닮았어요. 진짜 닮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진도 이제 보여줬는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이미 저희 팀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닮았다는 거를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일단 뭐 이모인 씨께는 죄송하지만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제가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종규는 좀 자기가 좀 많이 잘생긴 줄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생긴 것보다는 키가 커서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종규는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SK 나이츠의 최준용 선수를 지목하겠습니다. 그냥 되게 못생겼어요.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첫인상이 좋진 않을 거예요 아마.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준영이가 첫인상은 좋지 않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을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못생겼더라고요. 준영아 미안하다. 근데 형이 한 말이 사실인 것 같아.